2022년 1월 7일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해 한 주간이 지났네요.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 희망이 또 다짐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진리로 비추시고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나의 의지를 용기로 가득하게 하시며 나의 삶을 섬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34절부터 49절입니다만 읽기는 4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본문은 34절부터 49절이고요. 함께 읽을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 4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일과 운반의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말씀 있습니다. 교회 수도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풀리 개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새벽기도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좀 작정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평소처럼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실 쪽에, 유아부실 쪽에 누수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어린이부 또한 유아부와 어린이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당분간 10시에 케빈 목사님 인도로 예배드립니다. 자녀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하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부 교사로 수고하는 공경미 권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고 김상옥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리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리 장의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민수기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물론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기억 못하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제목이라는 게 없었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한글로 이거는 이제 중국 번역에서 따온 것이고 또 그 번역은 영어 제목에서 온 거예요. Numbers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영어 제목에서 왔죠. 이 영어 제목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아리트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데서 온 거예요. 숫자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26장에 보면 인구조사 기록이 나와요. 쭉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제목이 민수기에 붙었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또는 한자 중국어 성경에서는 백성민 세일수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뭐였느냐? 히브리어 문장 가운데 민수기 첫 문장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나오는 베미드바르가 제목이었어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라는 것도 그 의미 있는 제목이지만 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훨씬 더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이 시내 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 사이에서 있었던 그 약 38년간의 세월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마음에 두고 읽어야 돼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지리적 배경,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아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내몰렸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 노예로 살면서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게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고 공동체의식이 없어요. 그냥 노예는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감당합니다. 입에 풀칠이나 하면 끝,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존재가 노예예요. 그런 노예 출신들이 지금 갑자기 광야로 밀려난 거예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기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와보니까 이 광야가 애굽만도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는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했거든요. 눈 뜨면 먹을 게 주어졌어요. 노동이 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그냥 밥 먹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매 끼니 때마다 입에 풀칠은 시켜줬거든요. 근데 광야는 입에 풀칠하는 게 매일매일 걱정이에요. 눈 뜨면 뭘 먹지? 눈 뜨면 어떻게 물을 구하지? 이게 걱정이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저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가정 개념 한 가정에 무슨 부모 둘, 자녀 둘 이런 지금의 가족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예요. 모세가 저들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오합지졸인 200만 명이 넘는 저들을 어떻게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정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한 2개월 걸렸어요. 출애굽에서 2개월쯤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게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에요. 한번 세워놓고 거기에 오래도록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텐트라는 게 뭡니까?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은 그 천막은 다시 철수해가지고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또 정착하게 되면 다시 천막을 치고 이게 텐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번듯하게 있고 한번 세워지면 거기에 오래도록 있는 게 아니라 늘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를 거듭하는 그런 게 성막이었어요. 오늘 민수기 4장에는요 그 성막, 회막을 돌볼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역할을 정리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할 사람들의 레위인 숫자를 계수해 봤더니 그 숫자가 얼마였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근데 34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그랬어요. 이 일을 모세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론과 더불어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을 부르고 함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노예는 저마다 각자 도생하는 게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일을 처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명령 받았으니까 나 혼자 하면 돼 그러지 않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더불어 함께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49절을 쭉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장 1에 계속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인을 계수하고 또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동역자들과 함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늘 기준이 되고 그게 늘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이동할 책임을 맡겼는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계수했더니 30세에서 50세까지 사람이 8,580명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민수기의 배경이 광야에서라고 했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였어요. 성막 역시 한 곳에 계속 세워두는 게 아니라 세웠다가 접었다가 세웠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성막과 거기에 담겨있는 기물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파손되지 않고 제 모양대로 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게 복잡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가운데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장정들을 모았던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 그랬어요. 그런데 성막을 옮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에서 50세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을 하는 일보다 더 그 기준이 까다로워졌던 거예요. 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었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50세까지로 제한했던 건 또 피지컬 스트렝스,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요, 다 할 만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바빠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광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회 수도 공사의 문제가 있고 또 안팎으로 지금 수도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 회막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 the service in the tent of meeting 또는 All who served in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Service, serve.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서비스예요. 그게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서브하고 교인들을 서브하고 하나님을 서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30세에서 50세 남자라는 건요,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들이잖아요. 또 그들 중에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막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그럼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맡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남자들이요, 가서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막만 옮기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 집 텐트도 있고 자기 집 짐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동할 때가 되면 얼마나 모두가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주한 중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8,550명은요, 가서 이 성막 움직이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은 또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힘있고 가장 그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은 지금 성막을 옮기러 떠나버렸어요. 그 빈자리를 가족들이 또 열심히 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온 이 가장이 집에 돌아와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됐겠어요? 성막 움직이면서 귀찮았다고 힘들었다고 집에 와서 불평하고 뭐 흉보고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하면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족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그 가족들이 그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을 또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레위인 8,580명은요, 회막 이동이라는 고된 노동을 사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고귀하게 붙들었기에 그 일이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자손대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감당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귀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관계를 대하는 나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진심이 어떤지를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텐트 오브 미팅이잖아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회막을 설치하는, 또 그것을 이동하는, 그것을 돌보는 그런 내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회막의 가장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그 기물을 담당하는 그 지파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앗 자손은 회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기구와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기구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을 돌보는 그 일을 맡은 게 고앗 자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겠죠. 다른 성막도 소중하지만 특별히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언약궤와 그 중심에 있는 물건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고앗 자손이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고앗 자손이요, 성막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그 부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그건 다 소중한 거예요. 일에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건 더 귀하고 어떤 건 귀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일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크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은요, 바깥 부분을 담당했는데 회막의 휘장과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 회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다른 자손들보다 상대적으로 봉사자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담당했던 부분들이 널판, 기둥, 이렇게 무거운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일을, 무거운 부분을 감당하는 이 무라리 자손들의 숫자를 많게 함으로 그 일이 너무 버겁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이렇게 성막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효율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막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34절부터 49절인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딱 한 절 마지막 49절만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여기 보면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뭉뚱그려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헤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몇 명인지 몰라서 헤아리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에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덜 중요하게 여기도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운반해야 될 짐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내 어깨에 짊어진 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함께 연합하여 일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나누시고 그 순서를 정하십니다. 아무쪼록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짐을 져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금년 한 해 내게 맡겨진 짐은 무엇일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며 찾으시고 그 일을 기도하며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간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3년,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 마음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또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을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또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 내가 운반해야 될 내 몫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질서를 존중하며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협력과 또 동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예배를 치르는 우리 공경미 권사님 가족을 축복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수술과 치료의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며 오늘 기도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